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수명당의 최윤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땅굴 속에 있다가 이제 봄 가을 되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몇 살 20살에 이 뱀띠분들은 나오지를 못하는 형국이다 그래. 땅 속에서 갇혀만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활동을 해서 이제 봄이 되고 이제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하반기가 되면 나와서 이제 그 뭐 산란에 뭐 짝짓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는 그렇게 보여. 그러면 내가 학업이나 진료나 모든 게 지금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냥 내가 묻어서 있는 형국이야. 이분들은 내년을 운세를 봐. 21년을까지. 응, 21년을 봐라 그래. 오히려 21년에 동지달 섣달 이제 되고 나면은 운세가 바뀌잖아. 그때 되면은 기운이 돋아져서 좋은 현상이 일어나. 뭐든지 그냥 레디고 준비 스타트. 생각했던 거 이루어. 결혼도 나쁘진 않아. 삼재인데 32살이면 삼재지? 네. 근데 내가 봤을 땐 연애운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 근데 그거는 알아둬야 돼. 내가 좋다고 해도 삼재는 내가 누누이 말했지. 삼재는 들어올 때 치거나 나갈 때 치거나 그래. 근데 올해는 이제 묵는 삼재다 보니까 내가 생각들을 잘해라. 그렇지만은 그 나쁜 기운이 썩 이렇게 돌지는 않아. 이분들도 건강 조심해. 진짜로. 왜냐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냥 지금 영적으로 떴을 땐 반이 딱 잘라져. 살아갈 수 사는데 좀 힘이 들겠지. 응, 살긴 살아도. 응, 그 뱀띠의 44살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봤을 때 살아있어도 힘이 든다 이거지. 잘라진다 뜻이 혹시 지금 만약에 44살이면 결혼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것도 좀 이별수로. 그렇지. 이별수로 크게는 둘, 작게는 세 개. 그러면 조금 고려하기 많아지겠지. 힘들어지겠지. 가정도 그렇고 자손도 그렇고. 근데 금전은 원활하게 그래도 금전은 크게 손실은 안 봐. 이분은 오히려 이게 바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숨어서 막 잡히지 않으려고 돌아다니잖아. 이렇게 숨잖아. 땅속에 임신하는데. 근데 역으로 내가 오히려 사람을 잡는 그런 느낌. 좋은 기운인 거지. 바뀌는 거지 상황이. 역할이 바뀌는 거지. 뱀과 사람이 바뀌는 거지. 띠상으로 봤을 때 내가. 나를 쫓으러 오는 사람은 내가 역으로 다시 중반기에 그 사람을 잡고 금전으로 쪼들리는 사람도 내가 그 금전을 잡고. 대체적으로 나쁘지가 않아.